이제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디 투 플라이라는 앱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있고 맵상에 영역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앱인 드론 플라이라는 앱이 있는데 저는 이 앱을 쓰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좋은 게 사람들이 비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 앱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멋있으면 이제 저도 가서 날려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자기장 지수나 바람의 세기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자기장 지수에 따라서 자기장 센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요 각도 구할 때 자이로만 쓰고 자기장은 안 쓰는 걸로 설정을 바꿨죠. 그래서 자기장 지수는 지금은 우리는 무시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 앱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꼭 이 앱 같은 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구역이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을 하고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체 조립할 때 제가 GPS 고정하는 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GPS를 보시면 이 마운트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또 같이 들어있는 이 양면 테이프를 한쪽은 여기에 붙이고 반대쪽은 GPS 모듈 아랫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봉이 우리 드론 기체의 크기에 비해서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잘라서 사용을 했고 재질이 카본 재질이라 자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드론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볼트 6개가 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밑에 이 두 개의 볼트를 제거를 하시고 좀 전에 그 GPS 마운트를 이 구멍 위치에 맞게 올리신 후에 다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 고정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잘 감아서 FC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GPS를 안 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면 아예 드론에서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드론에 액션캠을 올려서 저처럼 비행하면서 촬영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쓰는 액션캠은 SJ8 Pro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직구하면 가격이 한 18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EIS,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면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고요. 이걸 키면 4K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질은 좀 괜찮은 편인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막 좋지는 않아요. 고프로는 들고 뛰어도 부드럽게 촬영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좋아서 입문용으로는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드론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면 또 마운트를 직접 제작을 해야겠죠. 밑에 있는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마운트입니다. 이 출력물은 드론 앞부분에 이 4개의 볼트에 같이 체결해서 고정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론에 고정을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고 비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촬영을 하고 있고 이게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어서 이걸 달고 비행하면 비행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액션캠이 하나 있으면 좀 멋진 풍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날려야지 영상도 이쁘게 나와요. 저는 잘 못 날려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쁘게 영상을 촬영하려면 보통 FPV로 이제 비행을 하죠. 저처럼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드론의 시점으로 비행을 해야지 영상 촬영도 좀 이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액션캠이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비행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 장비는 FPV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건 따로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항공 촬영도 할 수 있게 해봤는데 FPV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우선 드론의 시점, 1인칭 시점으로 비행을 하려면 FPV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FPV 카메라라고 따로 있고요. 그리고 OSD,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OSD가 있고 또 이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해주는 송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영상을 이제 또 수신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때 이 수신기, 고글을 사용을 하죠. 이 카메라는 영상을 찍는 거고 OSD는 자기 영상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텍스트로 표시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배터리 전압 정보도 있고 위도, 경도, 그리고 뭐 고도 정보 같은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무선으로 변환해서 송신해주는 장치가 이 TX 모듈이고 여기까지가 드론 위에 올라가는 장치들이고요.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수신기랑 스크린이 보통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글 타입도 있고 또 그냥 모니터 같은 스크린 타입도 있는데 저는 이 고글 타입을 한번 껴봤는데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잘못 쓰겠더라고요. 고글도 이렇게 안경처럼 생긴 스크린 두 개가 따로 있는 타입이 있고 스크린 큰게 하나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는데 그게 호불호가 조금 갈려서 만약에 사실 분들은 꼭 직접 체험을 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드론의 시점으로 비행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고 날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드론을 보시면 이 FPV 카메라를 올리려고 예전에 이 드론 앞부분은 비워둔다 그랬죠? 텔레메트리랑 또 IA6B 수신기는 다 뒤에 둬서 앞부분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선 그좀 전에 그 FPV 카메라를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드론 앞에 윗부분에는 액션캠을 달수 있게 해놨고요. 밑에는 FPV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FPV 카메라는 저는 배터리를 하나 따로 달아서 별도의 전원으로 동작하게 해놨어요. 아직 비행하면서 이 FPV 카메라는 안 써봤는데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로 보는 화면은 원근감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좀더 조심히 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드론이 기울어져야 앞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고정할 때는 보통 10도에서 20도 정도 위를 보도록 고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대충 이번 강의는 다 마무리를 한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게 고도 제어한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 사무실 실내에서 고도 제어를 한 영상입니다. 센서는 FC에 올라가 있는 기압 센서랑 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융합해서 사용했습니다. 고도 제어는 드론 이륙한 후에 스로틀 키를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두면 시작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표 고도는 50cm 단위로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구현된 단계는 아니에요. 이륙을 하고, 아직 고도 제어가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고도 제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이 목표 고도를 나타내고요, 파란색이 현재 고도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목표 고도보다 약간 위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목표 고도를 50cm 상승시켰고요. 그리고 지금은 롤 피치만 제가 손으로 조작을 하고 있고, 스로틀 키는 아예 조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 고도 조작하는 거는 스위치 C로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프랑 드론의 상태를 같이 보시면 다시 50cm 상승시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하강을 시켰고요. 이거를 몇번 반복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도 제어 실험을 마쳤습니다. 기압 센서 특성상 고도에 따라서 기압 센서가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어 자체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어가 바로 되지 않고 출렁거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느린 반응성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속도 센서랑 기압 센서를 융합해서 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어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실험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가로축이 샘플 수고, 세로축이 미터 단위고요. 주황색 선이 목표 고도가 되고, 파란색 선이 센서로 측정한 고도입니다.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도가 확 낮아진 거는 실제 고도가 낮아진 게 아니고, 드론이 바닥에 있을 때 바람이 세지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고요. 이때가 이륙한 거고 이때가 착륙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륙 후에 2m쯤부터 고도 제어가 시작이 됐는데 이 기압 고도가 오차가 심해서 실제로 이때 높이가 한 1.5m 정도 높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제어가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목표보다 약간 위쪽에 있었네요. 그러다가 목표 고도를 50cm 상승시켰고 점점 I제어로 인해서 목표 고도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고도를 위아래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바꿔봤었는데 이 센서 값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쪽 부분을 보시면 오차가 20-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 기압 센서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좀 잘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는 오차가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내에서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고도 유지가 좀 되니까 나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스위치 C를 중단에 두고 아밍을 하면 고도 제어 모드로 아밍됩니다. 이때는 스로틀 키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 고도 제어가 시작돼요. 이제 고도 제어가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약간의 고도 하강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목표 고도를 낮춘 게 아니고 기압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실외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센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분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C를 이용해서 목표 고도를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는데 한 번 상승시킬 때마다 50cm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번 상승시켰으니까 1.5m가 상승한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로틀 키는 조작하지 않고 있고요. 볼피치 키만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약간의 고도 하강이 있었고 네, 다시 목표 고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목표 고도를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어도 곧 바로 목표 고도로 도달합니다. 조금 더 상승시켜봤고요. 역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도를 좀 높여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지금 드론은 여기에 있죠. 목표 고도를 높여도 어느 정도 잘 고도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도를 유지한 채로 드론을 좀 이동시켜봤어요.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고도 유지가 잘 되고 있죠. 확실히 스로틀 조작을 안 해도 고도가 유지되니까 비행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 기능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사람이 조작하는 게 하나씩 줄어드니까 사실 비행하는 재미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약간의 출렁거리는 현상이 있긴 했는데 바로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이때가 바람이 엄청 센 날이어서 기압이 많이 변화하면서 고도 제어가 잘 안 될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고도 유지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외에서도 기압 센서를 이용한 고도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고도 제어라고 해서 DJI처럼 허공에 가만히 떠 있는 걸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주로 기압 센서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기는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좀 더 정밀한 거리 센서, 예를 들어 요새 많이 쓰이는 TOF 센서나 뭐 초음파 센서 같이 좀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면 수 센티미터 단위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드론에는 그 센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센서를 달아서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드웨어인 GPS를 이용한 제어가 남았는데 지금은 제가 고도 제어 구현하고 있어서 이 GPS 위치 제어하는 건 아직 구현을 못한 상태고요. 고도 제어가 다 끝나고 나면 GPS까지 사용해서 실외에서 고도랑 GPS 홀딩 비행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은 다음 후속 강의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조종기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어도 드론이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호버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건 구현이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속 강의가 나오기 전에 고도 제어랑 GPS 제어를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줍 브로킹이란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분이 고도 제어랑 GPS 제어의 컨셉적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개념 이해에 도움이 좀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GPS 데이터 수신할 때 UBX 메시지 중에 내비게이션 클래스의 POS LLH 이 메시지를 수신을 했죠. 근데 그 바로 밑에 PVT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도, 경도 정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잡혀 있는 위성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 있는데 GPS 비행을 하려면 8개 이상의 위성이 잡혀야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위성의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PVT 메시지를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썼던 이 POS LLH의 메시지에는 위성 개수 정보는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PVT 메시지 안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위도 경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위성의 개수 정보가 있죠. 그리고 또그 외에도 여기 위성으로 계산된 고도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기압 고도랑 비교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정보가 이렇게 많은 만큼 데이터 양이 많아서 이 메시지는 100바이트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GPS 제어 강의를 만들게 된다면 POS LLH 메시지를 안 쓰고 이 PVT 메시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도 다 끝났고 마무리로 설명드릴 것들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드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중간 과정들, 임베디드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는 강의였습니다. 뭔가 제품을 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제품 기획 및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기능들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을 뭐부터 구현할지 순서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기능 구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각각의 기능들 구현을 먼저 하고 이 기능들의 문제가 없는지 검증도 다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이게 하나씩 합쳐지겠죠. 그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로그를 저장할 수 있다면 문제 파악이 더 빨라져요. 그리고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개발자로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수업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도록 기획했던 강의였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드론이 된 거죠.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강의를 찾아봐도 간단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강의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더 임베디드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자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로 인해서 이 수업을 들으신 모든 수강생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동안 휴식기를 좀 갖고 그동안 또 어떤 다른 재밌는 강의를 만들지 고민을 좀 하고 그동안 못했던 오프라인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프라인 강의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강의는 우선 이 후속 강의, 고도 제어랑 GPS 제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새로운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STM32F4 자작 드론 개발하기 강좌는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